저희 회사가 이제 2000년도 초에 자동 포장기 생산을 위해서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대기업에도 제작 납품을 품, 제약, 화학 이런 계통의 자동 포장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해외 시장으로 보면 동남아 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태국 주변의 그 몇 나라에 이제 계속 많이 생산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는 타국에 좀 더 많은 기계를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선은 유능한 기술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처음에 단일 기계를 생산을 해오다가 이제는 로봇가 겸해진 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한 거, 이것이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그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주위의 분들의 좋은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학생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찾게 됐고 만나게 됐습니다. 많이 만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죠. 처음에는 거저 우리가 조그만 그 기업으로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오다가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나 시스템 이 구축이 도저히 되질 않으니까 이것은 한 단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단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서포트 해줘서 이제 중소기업으로 우리가 잘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도움을 그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관리면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많이 변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이 뒤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제품, 남들보다 더 자동화된 기계, 디자인 이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외 기계보다 떨어지지 않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무척 어려움이 많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또 많은 자원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어려움이 있죠. 우리 이 업종, 우리 자동 포장기 업종이 원래 오더메이드입니다. 소비자에 의해서 발주된 아이템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기계를 개별로 한두 대 몇 대씩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그 대량 생산체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생산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기계, 이런 자동화 기계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양산 체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 지원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적으로는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참 나갈 수 있는 이런 좀 더 중견 기업으로 발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지금 잘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그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목표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좀 그것이 잘 됨으로써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왔는데 좀 더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는 기술적인 모든 소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중견기업으로 가서 기업 공개도 하고 이런 좋은 탄탄한 회사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